수요일 날 예배의 앞부분에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시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가 마음 놓고 내 영과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내 인생을 7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요일 이 저녁에 딱 20분밖에 없다. 그렇죠? 혼자 뭐 20분, 30분 이런 악기와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있겠냐 말이죠. 주일날 3부 예배 시간이 있겠지만 3부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 유일하다. 내 마음속에 야, 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든 찬양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금방 그 감동이 사라져. 설교에다 부담도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될까? 참제 믿음이 아니 이제 믿음에 대한 감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짧은가 하는 마음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비유를 말씀하셨죠. 네가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되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려면 네 인생이 잘 되려면 말씀이 깊이 있게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찬양이 나에게는 길가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것인지 가시밭에 떨어진 것인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평소에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어디까지 심겨져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3일밖에 지나지 않지만 기억나십니까? 지난 설교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부터 좋은 땅이 아주 깊숙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은 깊이 심겨진 적이 없는데 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받으려. 말씀이 문제지 땅이 문제가 아니다. 거꾸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수없이 받았던 말씀이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것만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것만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에게 특별히. 그동안에 사도행전의 이 부분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리즈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에 조명해서 하기도 했지만은 또 새롭게 보니까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도 어떻게 믿느냐,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정택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랜 병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될 때는 잘못 모셨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의 자책감이, 죄책감이 들었는 거 봐요. 그래서 다 우울하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출타 중에 누군가가 그랬대요. 구슬 한번 해보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슬이라도 한번 해보면 되겠지. 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구슬했대요. 여러분, 구슬하면 어떻게 하죠, 무당이? 팍 하다가 갑자기, 내 인연! 그러잖아요. 왜 때문에 내 인연이? 이제 시어머니가 나타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돼서. 내 인연! 네가 나를 그렇게 구박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며느리가 다 듣고 왔겠죠, 무당이.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래. 막 혼을 내고 내가 이제는 말했으니까 훌을 털고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없다. 그러면 이 머머리 돈 내라는 거죠. 그럼 막 이제 며느리가 돈을 챙겨서 내놓잖아요. 그리고는 이제야 내가 떠날 수 있겠구나 하고 감은 괜찮은데 아들을 향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내 이놈 아들을 들은 며느리가 그래도 니는 안 그래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아들을 닥달으니까 아들이 무릎 꿇고 또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또 돈 받고 이제야 내가 떠날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이제 굿을 끝낸. 근데 놀랍게도 이 굿을 하고 며느리하고 아들이 병이 치료가 됐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안 치료가 안될줄 알았잖아요. 치료가 돼버렸대요. 굿을 해라는 소리입니까, 제가? 아무리 잘 믿어도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굿을 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이 치유가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당이든지 미신이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내가 이전에 너를 용서하고 내가 떠나마 했던 말에 그 죄책감이 씻어져가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죄성, 본질적인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생각에 그냥 죄책감이 치료됐다고 한 것이지. 그에게 남겨진 죄나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다시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발동하게 되고,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슬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 목사님 피해 다니다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짧은 내용이지만 다 읽진 않았습니다. 무려 초대교회에서의 10년 동안의 역사예요. 몇 년이요? 10년의 역사가 지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주전 3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3, 4년 정도 지난 거죠.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눈이 뜨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지역, 광야 지역. 아라비아 지역이 갔다는 것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3절 여러 날이 지남의 것이죠. 그게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3년이라는 기간이 아라비아 땅에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자신의 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거죠. 내가 왜 예수를 핍박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엉망이었을까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죄송하다. 내가 회심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사도들에게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경계를 합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을 제자는 아니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끌고 제자들을 만나게 주선해 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제자들이 다 만났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해줄 때에 만난 사람은 유일하게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돼요. 나는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제자들에 갔지만 제자들은 전부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오직 야고보 한 명만 나를 받아준 것도 아니고 만나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밑에 있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 다른 제자들이 불쌍해서 거둬주심. 그래서 같이 출입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도 사대문 사고가 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싸움이 나죠. 결국 또 죽이려는 건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챙겨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피신을 시키죠. 어디로 피신시키냐? 사도 바울의 고향 땅,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버리죠. 다소라는 곳. 그 다소라는 곳에서 무려 몇 년을 있게 되느냐? 6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르비아 땅에서의 3년, 그리고 6년인데 거의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있어도 전면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했을 때그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끌고 오는 것이 무려 10년 만에 있던 일이죠. 그런데 묘하게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결국 화합되지 못하고
보양으로 각기 찢어졌다. 그런 말씀이 30절까지 딱 이야기였고 31절에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31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어디에 들어, 땅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땅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고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그렇죠. 교회가 부흥했다. 수가 많아졌다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거의 10년간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32절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대장 베드로의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10장과 11장, 12장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인데 베드로 이야기가 나올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도 전도를 다닙니다. 그런데 누다와 요빠라는 곳은 사실은 유대 옆에 있는 해안가 지역이죠. 이방 땅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유대 땅이라도 그렇기도 그런 곳이죠. 하여튼 거기까지는 머나먼 곳까지 전도를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이미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회했다. 이미 교회가 생긴 곳을 순회했다고 합니다. 루다라는 곳에서 누구를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죠. 자, 그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죠? 35절이죠.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까 31절이죠. 31절에 10년간의 모든 교회가 수가 부흥했다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도 가서 사역을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데 그 롯다라는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빠라는 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르가 다비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말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 얼마나 착하게 믿고 또 구제를 했는지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입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죠. 또 그럴 때 베드로가 또 그 이 도로가를 살리잖아요. 그래 살리고 난 결론이 또 뭐죠? 42절이죠. 42절 볼까요? 42절 같이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회심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조를 했지만은 결국 사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향 땅으로 유배를 가는 거죠. 6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마음에 유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도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쫓겨간 곳 다소, 고향 땅 있죠? 다소. 다소란 곳에 좀 큰 지역이 가이사라예요. 지금 같으면은 광주 광역시가 가이사라고 여기 동구 서석동이 여기 여러분 그 다소인 거죠.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동네까지를 불려가게 됩니다. 불려가게 돼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본문에는 전혀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옵니다. 왜 사람이 오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환상을 받아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고넬료의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 아시죠? 10장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이게 부정한 음식인데 먹으라는 것은 내가 먹어도 됩니까? 그때 시킨 대로 해라. 아니다 나를까? 그 다음날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결론이 바로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버려요. 자기들이 완전히 변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이 바로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 가정에서 불같이 내려버려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버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 이방인에 대한 이런 생각, 심지어는 유대인이라도 우리가 생각에 따르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고향에 유배시켜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주시고 그들의 성령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라.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시 31절로 돌아갑시다. 31절은 사도 바울을 쫓아낸 그 일, 그리고 이후에 있는 베드로가 하는 일, 10년의 어간의 일을 전부 정리한 말씀이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된 이유가 뭐냐? 31절입니다. 그 기억이.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수가 더 많은 부흥했다는 건데. 근데 그 부흥한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먼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된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외적으로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칼리굴라라는 로마의 황제가 아주 지독하고 사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기의 동상과 초상화를 세우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움찔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이 야, 유대인 보소, 저들은 대항을 하네, 그러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된. 그런 와중에 한 3, 4년이 있다가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집중력, 권력도 없어졌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이만큼 건들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 외적인 박해가 사라진 겁니다. 한 10여 년 동안. 기가 막히죠?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를 밖에 외적인 평안을 확 주셔버린 거죠.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외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외적인 평안, 외적인 핍박을 만져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쓸데없이 교회가 밖에 나가서 대모으면 안 돼. 저에게도 최근 들어서 몇 번 연합회인지 노인지 나가서 대모하자고. 차별법이니 뭐니 대모하자고 그런 거예요. 지금 대모할 때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박해나 세상의 공격이나 세상 이런 것은 말세 때까지도 더욱더 가중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말이죠. 교회가 핍박이었고 든든하고 평안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건 첫 번째 조건, 외적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수요가 부흥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도들,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이 성도들의 믿음이요, 굉장히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경외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10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10장에 2절. 10장 2절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베드로가 정신 차리게 된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이방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아까 30절에 있습니다. 31절에 있죠.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 주를 경외하는 그것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 이방인의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죠. 아까 읽었죠? 10절. 기도와 구제죠. 그런데 베드로가 살려준 사람 두 사람, 애니아 그리고 다비다, 특별히 다비다를 보십시오.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비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6절 볼까요?
오늘 본문 36절 30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유대인이나 고넬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뭘 해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 교회를 향해 세상에 핍박하면 나가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를 경외함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제인 거예요, 구제. 그래서 다돌동을 하는 거예요. 다돌동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뭔 소리도 아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다돌동을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여러분, 엘로힘, 옐로우 하우스, 우리 여기 있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를 경외함을 보여야 교회가 부흥해요. 사라져가는 핏밥만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주를 경외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하나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했고, 다들 기도했대요. 어느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낫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첫 번째, 외적 핍박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를 경외함인데, 주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 자, 31절에 세 번째 조건이 뭐죠? 교회가 부흥한 조건? 네, 저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유, 안 되죠. 뭐예요? 성령의 위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위로죠. 성령의. 자,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 위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나갈 때 얼굴이 달라요.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근데 그 위로를 받은 마음이 지속이 돼요? 아니면 저 문 딱 나가고 딱 없어져요? 그러면 그 받은 위로가 뭐예요 도대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요, 자갈밭에 떨어진 것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바가 내가 어디까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나 좀 웃겨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위로받게 해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걸 원해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 겨우 그 정도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마음이 편한 말, 눈물 좀 흘리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위로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위로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위로 여기서 이때 쓰는 단어는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여기는 위로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개역개정판 이전의 해석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면. 권면이에요, 권면.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면이에요, 권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면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향에다가 위배를 벌여버리고 만나주지 않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장한 거잖아요. 성령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면을 받아들이도록 욥바와 룻다와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베드로를 차근차근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네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그래서 네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전도할 수 있겠어? 성령이 이끌어서 권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붙드심인 거예요. 붙드심.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권면이라는 말씀의 원어는요, 파라칼레오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다. 위로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권면. 너 이리 와봐. 이 뜻이에요. 너 이리 와봐.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부르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게 바로 이 말씀,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위로인데요. 놀랍게도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죠. 원어는 파라칼레오고 성령님을 별명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위로자라고 부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이 아까 같이 마음을 살짝살짝 달래주고 엉덩이 쓰러지는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너 이리 와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확 잡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성령의 위로예요. 파라클리시스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성령 역사에 복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쳐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룻다와 욥바와 가이사라까지 가서 하나님 직접 부르시고 권면하셔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자를 보낼 때 바나바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 똑같은 사도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안에 권면이 되고 그 권면이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듣기를 원하지 않고, 또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한다 권면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살짝 간지러지고 엉덩이 두드려주는 위로로만 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권면이에요. 말씀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 성령주의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말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다 한번 또 보실 겁니다. 이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는 게 뭐냐면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맨 문맥에서 변함없는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그걸 정확하게 로마서 15장, 15장에서는 사적으로 됐습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자, 로마 15장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내용이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하세요.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뭘로 위로해 주세요? 성경의 위로예요. 성경의 위로 있죠? 분명히 성경의 위로예요. 예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로, 그것으로 위로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위로예요. 아, 말씀이 이거구나. 베드로처럼 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주는 거예요. 룻다와 욥바, 유대인, 사마리아인, 유대 땅에 있는 끝을 아무리더라도 여기가 땅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방 땅까지 넘어가는 것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권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서 유일하게 방어수단이 아니라 공격수단인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우리를 따둑따둑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그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내 마음만 간질간질하는 그런 위로는 능력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요. 세상을 가서 깨부수죠. 문제를 깨부수죠.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신 진정한 능력 있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뭐 은사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 받으러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신다는,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예언에 내가 했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부활의 주님 나를 믿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말씀의 성령의 검처럼 물이 끝이 될 때는요,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한 번 더 읽은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17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난 능력이 뭐죠? 선한 일과 굳건한 말, 선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권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 위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받게 되면 뭐가 바뀌어지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사람 도르가 고넬료가 바로 구제하고 기도했죠. 구제가 뭡니까? 선한 일이고 기도가 뭡니까? 선한 말이에요. 성령이 진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믿음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구제하는가, 사랑하는가. 두 번째, 우리 말이 변했는가요? 우리 말이. 내가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이 돼도 말이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주고 여러분이 설교를 해도요, 나에게서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내가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더 고와지는 거예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봤지만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현존한 살아계시는 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세상이 평가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미국에 난 교수님이세요. 이 사람하고 천주교 성공회에 있는 사제들 중에서 제일 또 존경받는 세멜 웰스라는 사람이 둘이 대담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했어요. 한쪽은 천주교고 하나는 기독교잖아요. 양대 거성이 딱 만나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하는 책이 기록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일장의 제일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신앙에 대한 거성들이 만나서 처음에 대화를 한다면 뭘 가지고 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천주교의 신학은 뭐냐, 기독교의 신학은 뭐냐, 신학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신학.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사람의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째를 이야기 안 드렸어요? 그렇죠. 2번째를 이야기 안 했죠. 신학,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태도, 신앙과의 사이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태도 사이에 정말로 그 표지를 연결해주고 신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고 뭐가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턴 하우어스가요, 2001년도 미국의 9.11 사태, 빌딩이 이게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그 세계 무역센터가. 그럴 때 세상에 있는 많은 매스컴들과 학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세상을 위로하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죠. 아니, 유명한 현존하는 신학자니까 당신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천주교 사제가 물어봅니다. 사무엘 웰스가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요. 최근 들어서 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성이 있고 가장 믿음이 좋다는 최고의 신학자가 그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그럴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왜 아픈지, 그 도난이 얼마나 큰지 그냥 진심의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진심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알량한 위로의 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얄량한 위로의 말만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믿음이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고 내 가족을 힘을 주어야 되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때 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균형점이 있는 그 말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위로의 말인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땅에 심겨져서 어떤 열매, 어떤 선한 일과 선한 말로 맺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의 감동이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권면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심겨져서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일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능력 있는 위로의 말이 되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기대치만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면 안 지나는데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선한 말로 변할 수 있도록. 위로는 뭐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위로는 같이 읽어보시죠. 위로는 위로 볼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위로 보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로는 위로 볼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위로 보게 하는 말이다. 그렇죠? 위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위로의 능력이 생기고 그 위로를 받게 돼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알량하게 그 마음만 지나갈 것이다고 따둑따둑 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위로 보게 하는 그 말, 그 능력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말이다. 여러분 그런 위로의 사람,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